네, 그럼 목주름 관리법 첫 번째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쪽으로 목이 주름이 치우쳐 있는 경우는 설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설골은 여기 턱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두툼하게 잡히는 뼈예요. 그 뼈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그쪽으로 주름이 깊이 생기게 됩니다. 설골뼈를 잡고 그 치우친 방향으로 설골을 움직이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설골이 유연하게 되면서 운동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한쪽 주름을 관리를 하는 방법인데요. 네, 두 번째 주름의 형태는 목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깊은 주름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목에 깊은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경추가 틀어져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추가 앞으로 꺾여서 틀어지게 되면 이렇게 깊은 주름이 생깁니다. 지금 모델분도 좀 그런 주름의 유형인데요. 귀 옆선으로 보면 근육들의 측면 끝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위착이 된 것을 이렇게 잡아서 뜯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작은 경추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 유형은 왜 헬스클럽 같은 데서 역도 같이 무거운 걸들때 세로로 주름이 생기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형태의 주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주름은 활경근이라는 천층에 있는 근육 때문에 생기는데요. 활경근은 턱에서부터 가슴 쪽까지 붙어 있는 근육인데 굉장히 얇은 근육이에요. 그리고 가장 겉에 천층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실 때 이렇게 가볍게 핀칭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은 만지시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더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번째 유형은 림프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주름인데요. 목이 두툼해지면서 생기는 주름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네, 쇄골 안쪽에 1cm 정도 들어가서 터미누스라는 림프가 있는데요. 그 림프가 쇄골 제한 때문에 눌리게 되면서 압박을 받으면 림프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는 주름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 쇄골의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누르시면 통증이 많으신 분이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쇄골이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끝 지점을 양쪽 손으로 잡아서 서로 밀어주는 테크닉입니다. 이것을 롱본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쪽 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서로 가볍게 밀어서 골막을 이완시켜 주시면 됩니다. 밀어서 이완을 시킬 때의 시간은 1분 이상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뼈를 잡은 상태에서 뼈가 짧아지는 방향으로 서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그 근막이 서로 유착해서 생기는 주름인데요. 주름이 여러 겹으로 생기는 주름이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근막이 목에는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겉에 있는 천층 근막과 속에 있는 깊은 층에 있는 근막이 서로 유착이 되면 그 부분이 껌딱지가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착이 됨으로써 다른 부분이 활주가 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활주가 되지 않으면서 주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킨롤링을 깊이 근육을 속근육까지 잡아서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아프세요. 그래서 모델 표정이 점점 변할 수가 있는데요. 깊이 잡아서 지금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스킨롤링을 하다 보면은 아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부분이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횟수를 많이 하셔서 서로 유착된 부분을 떼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턱에서부터 또 아래로 내려가면서 스킨롤링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자라목이 되어서 생기는 주름인데요. 그런 경우는 쇄골 위쪽으로 자잘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자라목이 되는 원인은 그 흉쇄유돌근이라고 해서 그귀 밑에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짧아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흉쇄유돌근은 귀 밑에서 시작돼서 여기 쇄골과 흉골 쪽에 각각 두 군데 부착이 됩니다. 그 근육을 관리를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델분도 이 근육이 좀 질겨져 있으세요. 그래서
근육이 정확하게 구분이 될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데요. 네, 흉쇄 요들근을 관리하는 같은 방법인데요. 오일로 마사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일을 가볍게 손에 묻히셔서 흉쇄 요들근 부분에 오일을 발라주시고요. 가볍게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미끄러지듯이 흉쇄 요들근이 여기 보시면 귀 밑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마사지를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손의 압은 동일한 압으로 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쇄골 라인까지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매일 5분씩만 투자하시면 주름 없는 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